수염 싱싱킴. 니들이 대게 맛을 알아? 수협 쇼핑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실되고 순수한 게살맛, 붉은 대게살 미니 80g씩 개별 포장, 딱 1인분. 한 세트에 12개 구성으로 대게살만 960g, 약 1kg. 와우! 뚜껑을 뜯어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해동되어 바로 먹을 수 있는 100% 붉은 대게살. 게다가 전공정을 국내에서 진행하여 신뢰가는 붉은 대게살. 자, 그럼 식전 요리부터 가볼까요? 붉은 대게살죽. 당근 100g, 양파 100g을 잘게 다져주고 부추 4분의 1 단을 쫑쫑 썰어 붉은 대게살과 한 대 모아 식은밥 넣고 멸치 육수와 함께 저어가며 잘 끓여주면 완성! 잘 지켜서 포근하게 한 입!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쫑쫑 썬 쪽파를 붉은 대게살과 함께 볶아주고 날달걀을 넣은 식은밥을 잘 비빈 후 소금, 후추로 밑간을 하고 당근과 함께 잘 볶아주면 완성! 인 줄 알았지? 우린 느낌 아니까 인스턴트 짜장을 뿌려 마무리! 붉은 대게살 볶음밥! 짜장 살짝 묻혀 한 입! 아, 못 참겠다! 짜장을 골고루 비벼 단무지와 함께 한 입!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당근과 양배추를 채 썰고 청경채를 한 입 크기로 손질하고 식용유를 두른 웍에 손질한 채소, 팽이버섯, 송이버섯, 붉은 대게살 올리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다 물 부어주고 치킨 스톡, 굴소스, 감자 전분을 넣어 끈적끈적하게 끓여주면 손쉬운 심화 중국 요리 붉은 대게살 스프. 채소 반, 대게살 반, 알찬 한 입. 일반 김밥 한 줄 준비하고 해동한 붉은 대게살 하나, 마요네즈 듬뿍, 설탕 두 작은술, 통후추 조금 넣고 잘 비벼 준비한 일반 김밥 위에 꼼꼼히 올려주면 더 이상 김밥이 아니다. 일반 김밥이 하나의 요리로 붉은 대게살 마요 김밥. 망설일 필요 있나요? 붉은 대게살 미니 바로 구매! 수협 싱싱킴.